오늘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기초로 이 땅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사망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민이다, 동정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동하는 상태, 어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아,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라도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입니까? 비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돕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운 열망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긍휼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버렸고, 두 번째로 레위인도 와서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을 부리는 짐승, 나귀나 노새 등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서 깨끗이 낫게 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비용이 더든 부비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때 앞에 있는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매우 적극적이고 완벽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춤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긍휼이 완벽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상처만 치료해주고 그냥 자리를 뜬 것도 아니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맡겨놓고 다시는 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맡겨서 여관 주인에게 돌보도록 비용을 주고 다시 돌아와서 완쾌된 것까지 보고 더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갚아주겠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완벽한 긍휼을 행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완벽하게 긍휼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멈춤이 없이 완벽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율법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망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물론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완벽한 긍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긍휼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책임질 궁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반을 책임지시는 완벽한 긍휼을 거룩한 의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 노상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는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우리 인간이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고 여관에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죄인을 불러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일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완벽한 복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100%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비유를 선행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가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젠가 뉴스에 거지 할아버지에게 정성껏 빵과 우유를 대접한 제과점 여직원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아,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물론 그러한 선행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선행을 몇 가지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넘치는 그 크신 긍휼하심을 기초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완벽한 긍휼과 자비를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누가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죽은 후에 세상을 책임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매우 적극적이고 너무나 뜨거우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 시달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해내야 된다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으로 부글부글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뜨겁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열심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뜨거운 열심을 이렇게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법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망, 즉 긍휼하신 사랑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왕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도록 했다고 하면 좀 비교가 될까요? 어떤 소설에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큰 지네가 누워 있었어요. 양쪽에 수많은 발이 달린 지네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지네가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 비참함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함, 어떤 추함, 어떤 멸시, 모욕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다윗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성령의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을 우리가 메시아적 시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벌레다.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벌레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믿을 수가 없고 가공할 만하다. 어찌 이런 일이?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원초적 동기는 죄인,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는 물건이나 저 사람은 도무지 변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버리지 뭐. 아니면 그래,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매순간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악이 되어버린 인간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불같이 불같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바로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죄와 마귀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죽어가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함께 해야 합니다. 물 속에 빠진 자를 구해내는 것도 역시 누군가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불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이에요. 물론 소방대원들은 방화복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훈련을 톡톡히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눈앞에서 화마가 덮치는 그 속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은 살신성인,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 없이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그 엄청난 화마가 앞에서 이글거리는데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쉬워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름 휴가철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안전요원들이 있죠? 혹시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득달같이 뛰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안전요원들도 의인급에 속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 없이 우리가 절대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쑥 빼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구태여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초월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속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너그럽고 이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하셔요.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든지 죄로 인해서 누군가 죽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죄는 마귀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속죄의 원칙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속전이다, 속죄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는 자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방법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는데 그 속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죽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이 법칙을 하나님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대속의 영적 원리는 구약에 이미 예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려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도록 명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온통 희생제물의 피뿌림이 가득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 역사를 배워야 돼?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힘든데 왜 그 사람들 외국인의 역사를 왜 배워야 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온통 뿌려진 희생물의 피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희생제물의 피뿌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피뿌림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뿌림이 많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입니다. 희생물의 피가 없을 때는 그들이 죄와 우상숭배로 타락했고 희생물의 피가 가득 찼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뿌려진 제물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피만 발견하면 됩니다. 희생물의 피, 어디에 피가 있는가? 어디에 피가 있는가? 구약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뿌림으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키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키가 있는데 그 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에도 가득 찼죠. 어디 우리가 뭐 동호회에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포탈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넣어야 돼요. 그거 안 넣으면요. 패스워드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백날 난리를 쳐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보안이죠. 교회의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믿음 두 가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뭘 갖고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4, 5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저는 은퇴 목사입니다. 그걸로 들어갑니까? 안 되죠. 그리고 30년, 40년 교회 뭐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다 소용없어요. 물론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는 들어올 수 있겠죠.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믿음을 입력하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비밀번호이며 패스워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사용했던 패스워드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영화 커버디스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고 있어요.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물고기 그리기 쉽죠? 그런데 그 물고기는 박해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패스워드였습니다. 왜 물고기가 그리스도인들의 패스워드인가? 물고기를 헬라어로 쓰면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익두스의 다섯 글자, 그 이니셜 다섯 글자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익두스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핍박시대 때 그때는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은 당장 잡혀가서 죽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패스워드를 만들었는데 익두스 물고기인데 물고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박해 때 이 패스워드를 주고받으면서 로마 권력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 까따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영혼이 죽은 상태이므로 육신이 살아있다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현상을 굉장히 실감있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그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스겔 37장입니다. 기억나시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미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된 시체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예스겔서 3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은 죄와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리시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뼈들에게 외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우리 죽은 영혼, 우리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뼈들에게 선포되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 모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얼굴을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하고 명했더니 이때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습니까? 많은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처음에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역으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은 먼저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씻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는 일. 바로 그것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계속 활발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백가죽이 허리에 딱 달라붙은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죽게 생겼는데 빨리 배를 채워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과정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먼저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기름부터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